2023년 5월 26일 밤 10시 48분입니다.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. 대우조선해양 VI, 여기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제 탈피되고, 뭐 그런 영향으로 이제 바뀐 것 같고요. 조선 쪽은 아직까진 크게 탄력은 없는데,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.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네오이즈, 요거 있었고, 그 다음 피해거지,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유튜브에 안 나오더라고요. 뭐 보진 못했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. 그다음에 하이브가 텐센트. 원래 다른 쪽은 이게 돼 있었는데 하이브가 이제 새로 들어간 거예요. 네, 이렇게 돼 있었고. 한할령 축소. 요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정용화 씨 있잖아요. 그 중국 예능 출연이 좀 불가됐다라는 이게 정부랑 지방 그 뭐 미국으로 치면 주 요런 데 있잖아요. 그 중국으로 보면 성, 무슨 성, 요런 데서 또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쪽만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. 네이버가 지금 끊긴 상태에서 아직 오픈 안 한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의 뉴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안 풀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.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한 며칠 테스트하다가 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50/50 글로벌 17위에서 18위 16위인가 에서 18위로 좀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됐고 그 다음에 BTS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순위 있거든요. 거기는 1위로 올랐습니다. 매우 좋죠. 네, 주말에 또 영국 차트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영향이랑 다음 주 하면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FSN을 사가지고요. 네,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. 네, 나중에 또 다시 찍어줄 거예요.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SM이 요거 IP 잘 되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YG 이 친구들도 그 글로벌 어떤 차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1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안무 영상 또 올라왔는데 실이 뭐 요즘 신인이 아닌 정도가 돼야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. 이미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잘해야 데뷔를 할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다. 뭐 예전에는 뭐 예쁘면 무조건 됐지만 요즘 예쁘다고 해서 물론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왜냐면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욕 안 먹으려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3자 유정해가지고 됐고요. 다음 덱스터 탈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닛은 요게 있었으나 살짝 오르고 요거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. 미리 올랐다가 좀 다시 빠진 듯한 느낌이 있고요. 대한전선 요거 나오고 살짝 올랐다 빠졌는데 대한전선은 정지됐던 가격보다는 살짝 낮기 때문에 위로 한번 언제든 탁탁 칠 거 대비해서 지금 정도 아래부터는 좀 괜찮다고 보고요. 이건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되니까. 다음 제이스콜딩스 요거 때문에 소각 요거 때문에 잠깐 팍 올랐습니다.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2차전지 다시 한번 더 붐 일어날 때 올라가기 좋으니까요. 지금 자리에서 그다음 요거를 이렇게 OST 참여 꽤 유명한 배우들입니다. 그 핫한 배우 두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네. 영화가 또 잘 되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OST가 어디에서 쓸지 모르겠지만 OST가 또 떠버리면 테마주 한 번 더 발동될 수 있습니다. 네, STX부터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의 납품이고요. 실제 양 얼마 안 돼요. 600톤? 많아 보이지만 얼마 안 됩니다. 600톤 해봐야 뭐 쌓으면은 뭐 30평 집에 다 들어갈 거예요. 이게 납품을 시작을 했다. 요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다른 STX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8200, 9000 이게 뭔지 아시죠? 이게 10이 터지고 나서 대충 움직이는 그 구간인데 올라갔을 때 질질 끌다가 이건 이제 분봉 따로 차트 분석하실 분들 하셔도 되고 꽤 좋은 분석 자료가 될 거예요. 이게 과거에 그 빠졌던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것처럼 이렇게 줄줄 흘러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분봉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저항점들 요런 거 잘 보시면 중간중간 한번 튀어줄 거예요. 시에 살짝 올라서 끝났거든요. 대충 어디서
시작될 거냐고 하면 12 물량 나오기 전에 거리 그랑 하한가 끝났던 그 구간, 그리고 위로 한번 튀었을 때 올라가는 구간, 요거 세 공간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, 초보자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,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뭐 그냥 보이실 테니까,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도 이게 튀거든요. 위로 한 번씩, 그때 한 번씩 수익 탁탁 보면서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수 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매집은 하고 있고요.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, 오늘 7,800원이야. 7,800원대까지는 안 샀고, 7,900원대까지 샀고, 7,800원 10주씩 두 주인가? 뭐 이렇게 두번 정도 산것 같고, 위에는 또 구간별로 다 사놨어요. 사놔가지고 단기로 튀면 다 이렇게 털 거예요. 이게 한달 남았잖아요. 한달 남았기 때문에 뭐 중공업이 혹시라도 뭐 매각이 잘 된다거나, 아니면 뭐 다른 광물 쪽 이슈가 좀잘 터진다거나 해서, 아니면 SDX에서 호재가 크게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빠질 거고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에 꼭 이게 나왔었는데, 페루 정부 이거 해군함 이거 나오고 나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요거는 뭐 사실 별개긴 한데, 그래도 뭐 굳이 연결하자면 네 그렇고요.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 지금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뭐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. 그 한번 밑으로 지금 아마 쌓인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빼도 거래량이 좀 실려도 한요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이게 최소 700, 800다 모으면 그래도 한 1, 2천 되고, 이것도 2천 되고, 3천 요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, 요 정도까지만 해서 요까지 쭉한 번에 끌어내리면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. VI 한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 잘 매집하시고, 저는 그냥 구간별로 다 매집을 할 거고, 대략 한 3에서 5% 정도. 그리고 여기 지금 걸렸던 구간 있잖아요. 거기 구간별로 매도를 알아서 좀잘할 거예요. 왜냐면 기본 물량 제가 이제 5분의 1을 덜었고 다시 좀 사서 그 물량을 좀 채워나가고 있는데, 어차피 여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털어내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여기는 서브 계좌, 메인 계좌 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뻔히 가는 위치는 있으니까 요 정도 거래 튀어놓고 요까지 내려주면 땡큐죠. 음봉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내려 이렇게 거래량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다시 어차피 인적 분할 될 거기 때문에 줍줍 하시면 됩니다. 어디까지 뺄 거냐라고 하면 뭐 항상 뭐 보셨던 대로 그냥 지루하게, 이거 개미 거의 피말리기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, 일단 초보자 종목은 아니니까 드실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고, 초보자분들 괜히 또 이렇게 불개미처럼 불나방처럼 하면 또 당하실 수 있는데, 여유 갖고 보시면 할 만하다. 네. 그리고 단기로도 단타 구간입니다. 아직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단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볼수 있어요. 이거는 초보자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 안 드릴게요. 그 초보 아니면 다 아실 수 있는 정도니까. 그리고 혹시 또뭐 다른 또 악재 뭐 시비든 뭐든 뭐또 나올 수가 있어요. 워낙 또 많이 해놓기도 하고, 뭐 마린 서비스 좀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, 뭐 정지 기간이든 아니든 그쪽이 지분이 20%고 광물이 7, 80%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분리가 되면 한쪽은 오를 겁니다. 광물 쪽은 올라갈 확률이 꽤 높아져요. 그 다른 쪽그 까먹는 쪽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확 바뀔 거예요. 그래서 바뀌게 되면 4분기 정도? 3분기까지 모르겠고, 4분기 정도 되면 이게 확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. 착시 효과. 요때 또 펌핑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잘 보시면 되겠고, 너무 튀어 올랐으면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택스 중공업. 네.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다. 이때부터 사신 분들은 좀씩 정리하셔도 돼요. 5,500원 정도까지 찍어줬거든요. 한번 찍긴 했는데, 그죠? 5,600원까지 가긴 좋아요. 5,600원 부근까지.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또 박스 나오기 좋아서, 비중이 엄청 큰데 현금이 없다. 그러면 정리하시고,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 정리하시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냥 뭐 모아가는 중이시다.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면 더 사시고요. 아니면 뭐 올라가면
올라갈 때마다 일단은 크게 뭐 올라갈 그게 없어서 뭐 중국 조선소든 뭐든 뭐 수주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조선 이런 거 이전 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런가 아닌 이상 네 삼성중공업에서 네 좀 해줬으면 한데 현대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단기적으로 계속 박스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더 밀릴 수도 있고 지금 뭐 부동산 PF부터 해서 좀 이것저것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같이 밀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지금 힘없는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 중에서 그 개미들 중에서 물려있거나 아니면 좀 수익 중이신 분들 중에서 현금이 필요하면 이런 종목들 한 번에 쫙 빼버릴 수가 있어요. VI 터지면 사시면 됩니다. 또 기회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조선주들 다 올라갈 거 그냥 사시면 되니까 그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은 그냥 단타 구간, 박스권 혹은 스윙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빠지면 네 좀 여기보다 좀 이 정도 지금 대략 이 정도 기준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여러 가지 지금 이슈 뭐 부채 협상이라던가 요거 크게 뭐 이슈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를 또 한번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PF라던가 은행 금융권도 터지기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경우 돈이 없잖아요 별로. 그게 또 적자 회사는 이런 게 영향이 또 클 수 있습니다. 그런 건 항상 대비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한 요 정도 구간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간 RSI라고 있어요. 보조지표인데 요거 3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단타 하실 분들은 그때 사셨다가 살짝 위로 튈 때 사시면 좋습니다. 웬만하면 좀 맞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. 이게 차트가 우상향이든 아래든 상관없이 대한전선 좀 사고 있어요. 계속 좀 사고 있고 내려가 봐야 이 정도? 지금 실적은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악재 나올 만한 게 후반 쪽 이슈? 이런 거 아니면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때 되면 다시 올라오겠죠. 요 정도 기준 잡고 이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액면 변화.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다 사서 여기에서 일부 털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면 또 다시 사고 요걸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. 여기 안 나왔어요. 그 공정이 오늘까지 사실 기본이고 90일 연장 그리고 최대 내년 이후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2200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가요? 뭐 아무튼 이 정도 대충 오면 팔아도 되는 구간이고 박스권 가격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여유 물량 놔두셨다가 하락장 크게 올 때 한 번 더 줍줍 해놓으면 좋습니다. 요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. 운 나쁘면 요거는 뭐 증시 다 망가질 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요렇게 하락할 때 악재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나 뭐 전 세계 증시 영향 나오면 밑으로 빠지긴 쉽습니다. 네, 뭐 에스파라든가 뭐 NCT라든가 3.0 발표를 하고 있죠. 네, 요거 신인 남자 여자 그룹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구찌도 팔고 하잖아요 여기서. 네, 그러니까 그런 거 공연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뭐 콘서트도 중간에 캔슬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해외 쪽으로. 요게 조금 그 매력이긴 한데 이게 매출 2분기도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아무튼 여기는 카카오 SM 이슈로만 그냥 뭐 대응하면 되니까 빠지면 요 정도면 뭐 네, 아래로는 계속 샀다가 칠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. 어렵진 않아요.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그렇지. 펄어비스 생각보다 목요일까지인가요? 많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오르지 싶었는데 또 그만큼 또 빠졌습니다. 아직까지는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.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이번에 좀 살 겁니다. 네, 빠지면 뭐 저는 네, 들어갈 거고요. 다음 GS 리테일 여기 지금 요 정도 계속 사고 있어요. 대략 한 2만 한 요 정도 2만 6천 한 2, 300원 정도부터 2만 한 7, 6,700원 요 정도 되면 팔 거고요. 여기서 한번 밀린 거 있잖아요. 요 정도 요까지는 봐야 되니까 최소한 26,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때 한번 탁 튀면 추매한 그래프 정리하고 다시 매집할 겁니다. 키스트 괜찮아요.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. 많이 빠질 수 있는데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. 나중에 만 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버티시면서 조금씩 사시면 됩니다.
YG 플러스. YG 플러스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. 생각보다. 일단 프로그램 뭐 양현석 씨도 뭐 그 재판 결과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매출은 어차피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. 그냥 예, 요거는 그냥 홀딩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. 굳이 뭐 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. 팔 거면 7,000원에서 팔았어야죠. 네, 그다음 윙이푸드 이거 팔았습니다. 오늘 절반 팔아버렸고요. 동전 오면 다시 살 겁니다. 동전한테 사고 1,000원 찍으면 팔고 요거 그냥 반복하려고요. 네, 요거 더 이상 기다리기가 좀 힘듭니다. 네, FN 가이드 요거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. 네, 그냥 뭐 크게 증시에도 영향 안 받는 것 같고 괜찮은 회사니까요. 네, 아무튼 그냥 홀딩 중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샀던 가격까지 거의 내려왔죠. 요 정도 내려오면 좀 더 살 것 같아요. 조금 더 살 것 같고, 아무리 뭐 안 좋아도 경기 침체일 때,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수익성이나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건데 돈 들어오니까요. 네, 아 그건 있구나. 그 디즈니나 이런 데서 앞으로 그 뭐죠, 그 제작하는 거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좀 악재이긴 합니다. 하지만 뭐 그런 개인 IP로 또 돌파하면 되니까 그건 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경남제약 요거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.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거래량 실리고 움직일 때 요럴 때 한번 작업을 걸어볼 겁니다. 한 번에 안 올라갈 것 같고 튀었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가는 요런 게 나올 확률은 꽤 높아요. FSN 제가 여기서부터 아마 산 것 같아요. 사서 계속 추매하고 있습니다. 요 정도면 많이 내려왔고요. 대략 한 3,500원 요 정도? 대략 요 정도까지 밀릴 확률은 높다고 보는데, 밀렸다가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빨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밑에 밀린 게 별로 파란 그 은봉 떴을 때 거래량이 별로 안 실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와주기 매우 좋아요. 못해도 한 요까지는 가겠죠. 3,800원 정도, 그죠? 딱 봤을 때 3,800, 900. 그래서 추매 여기는 한 세 번 했는데 조금 더 빠지면 한 번 더 해서, 제가 다른 종목은 추매 안 할 확률이 있어도 여기는 할 겁니다. 왜냐면 50-50 다시 한번 어찌됐건 기록은 세울 거기 때문에, 블랙핑크보다 더 오래 빌보드에, 그다음에 영국 차트에도 더 오래 남을 거기 때문에 거의 이건 확실하거든요. 한 번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여기로 단타입니다. 여기는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거.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뭐 만원 아래서 샀다가 버티시면 뭐가 됐든 한번 터집니다. 위로. 네,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고요. 부동산 PF 영향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 대출 만기 3년짜리 9월 달에 돌아오고요. 그 다음에 역금리, 역전세 다 있죠. 좋은 게 없어요.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네, 상공서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 좀 뜨긴 안 좋은데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. 힐라우딩스는 뭐 중국 쪽 살짝 쪽 살아나면 부동산 이슈 있긴 한데 살아나면 휠란 많이 갈 확률 높으니까요.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되고 지금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에머리치는 조금 빠졌는데 살짝 좀 빠져주면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. 그 다음에 네오위즈는 계속 괜찮죠. 피해가지만 터지면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.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. 미코는 또 때되면 만원까지 한번 찍을 거고요. 조선주들 좀 많이 올라졌는데 여기는 저항 정도 일단 붙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딱 요까지만 올라왔습니다. 일단 그리고 하이브는 뭐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 중, 그리고 뭐 텐센트랑 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죠. 수익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. 네, 그렇고 삼성전자 요즘에 엔비디아 영향으로 난리도 아니죠. 유니온머티리얼은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. 네, 수익 보고 팔았고요. 대운미디어는 좀 빠지면 여긴 사서 디아블로 나올 때 여기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뛸 거예요. 그리고 풀먼은 이제 팔고 나왔는데 다시 빠지면 다시 살 예정입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